기독교인이 최초로 그리스도인들이다라고 호칭을 이제 불려진 게 지금 지진난 곳에 그 지진난 곳 그곳이 안디옥 교회가 있던 곳이래요. 안디옥. 지금은요. 바울이 그렇게 복음을 전했던 터키가 이슬람화 돼가지고요. 98%가 이슬람입니다. 이슬람. 끔찍하죠? 제가 보기에는 하나님의 진노가 내린 것 같아요. 하나님의 진노가. 그리고, 지금 터키 지진뿐만 아니라, 제가 그랬죠, 여러분들? 전쟁을 기점으로, 이제 우리가 이제 주님 오실 때가 되면, 지금 이런 지진이 아니에요. 주님 오실 때가 되면, 여러분들은, 만약 제가 살아있다면, 여러분들은 신랄하게 겪을 겁니다, 신랄하게. 여러분들은 막, 때로는 긴장하고, 때로는 감격하고, 주님, 만약 우리가 살아있을 때 주님 오신다면, 그리고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한다면, 감격과 긴장을 같이 가질 거예요. 왜냐하면, 주님 오시는 소리가 들리니까. 근데, 주님 오시는 소리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엄청난 지진이야. 엄청난, 지금 이 정도가 아니에요. 이 정도가 아니에요, 그냥. 숱하게 막, 여기 빵! 저기 빵! 터진다니까. 곳곳에 지진이 나요. 곳곳에. 정신 못 차릴 정도로. 주님 오시는 사인이에요. 전 세계 도처에 있잖아요. 우리가 정신을 못 차릴 정도로 지진이 빈번하게 일어난다. 주님 오시는 사인이에요. 또한 가지는요, 기독교인들이 엄청나게 핍박을 받습니다. 지금은요, 이건 핍박이 아니야. 이거는 핍박이 아니야.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만약 살아있을 때, 제가 살아있을 때 주님이 오신다면, 우리는 아주 감격과 긴장을 함께 가지고 주님 오심을 우리가 지켜볼 거예요. 근데 이제 제가 살아있을 때, 뭐, 오실지 안 오실지를 뭐, 제가 뭐, 예언가도 아니고, 뭐, 모르니까, 그죠? 하나님 아버지만 그날을 아시니까. 그래서 이제 그날에 대해서는, 주님 재림의 날에 대해서는, 누구도 얘기 안 하는 게 나아요. 뭐, 어느 즈음일 거다, 뭐, 10년 뒤일 거다, 뭐, 20년 뒤일 거다. 그런 얘기도 안 하는 게 나아요. 그냥, 다 끝나간다, 지금. 다 끝나간다. 그게 나아요. 다 끝나간다. 자, 우리 69번까지 했는데요. 오늘 70번입니다. 70번. 70번. 오늘도 중요한 구절 하나 있습니다. 중요한 구절이 하나 있는데, 이제 로마서의 그 구절을 가지고 칼빈주의자들은 뭐라고 하냐면, 봐라! 천국에 가는 건 은혜로 가는 거다! 이렇게 그래요. 근데 제가 봤을 때는요, 그게 아니에요. 천국을 은혜로 가면 서로 울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라는 그런 말씀이요. 그러면은 은혜로 간다는 말 있잖아요. 은혜로 가는데 서로 싸운다고 지옥 가요? 멸망합니까? 그건 은혜가 아니잖아. 은혜를 줘놓고 서로 울고 뜯는다고 서로 용서 못하고 싸운다고 멸망시킵니까? 그건 은혜가 아니잖아. 은혜가 아니잖아요. 그죠? 은혜는 우리가 무슨 짓을 해도 가는 거예요. 우리가 무슨 짓을 해도 천국에 들어가는 티켓이 우리가 무슨 짓을 해도 자살을 해도 간다면 그건 진짜 은혜인 거야. 그러나 오늘 중요한 게 있는데 로마서에 거기서 말하는 은혜는요. 거듭날 때 은혜를 말하는 거예요. 거듭날 때 천국 들어가는 최종적인 구원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로마서 있잖아요. 11장에 말하는 그 구원은, 거기서 말하는 은혜는요, 원죄를 씻김받는 은혜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의 노력과 아무 상관없는 그 은혜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처음 주님 만날 때그 십자가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받잖아요. 그 구원은 우리의 노력이 아니에요. 우리 행위가 아니야. 그 은혜를 말하는 거예요. 그 은혜. 십자가 은혜를 말하는 거예요. 근데 칼빈주의자들은 그 은혜를, 그 11장을, 로마서 11장을 천국 들어가는 마지막 티켓조차도 은혜다. 너.
저는 신구약을 연구를 많이 해봤지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전혀. 자, 우리 70번 마태복음 3장 5절입니다. 마태복음 3장 우리 5절입니다. 우리 3장 5절에서 10절 볼까요? 10절. 마태복음 3장 5절에서 우리 10절 보겠습니다. 10절. 우리 진철이요, 진철이 이때. 이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강 사방에서 다 그에게 나와 자기들의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침례 또는 세례를 받더니 요한이 사도 요한 아닙니다. 많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이 침례 또는 세례 베푸는 데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도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너희 마음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지 말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돌들을 가지고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한다. 자, 8절에 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삶이 뒤틀린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이 침례 베푸는 곳으로 나오니까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래요. 너희 회개에 침례를 받으러 왔니? 그럼 똑바로 살아. 거짓말하지 말고 남의 거 훔치지 말고 남 거 강탈하지 말고 사기치지 말고 합당한 삶을 드러내라 이거죠. 합당한 삶을 드러내라. 여러분들 있잖아요. 우리가 천국 가는 우리가 이제 주님 만났을 때 우리가 그 구원의 시작은 우리의 행위와 우리의 삶과 아무 관련 없어요. 구원의 시작은 진짜 은혜요. 그리고 한편으로는 있잖아요. 주님이 오실 때 우리 가운데 최종적으로 구원받을 사람이 있잖아요. 그것도 사실 은혜야, 은혜. 사실 우리가 아무리 거룩한 삶을 살아도 예수님께서 우리를 택할 거냐 말 거냐, 우리 가운데 누구를 당신의 신부로 맞을 거냐, 이건 진짜 이건 은혜요, 은혜. 그래서 구원은요 은혜로 시작해서 은혜로 마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거룩과 상관이 없다. 천만의 말씀이야. 그래서 제가 사실은 이제 이번에 중계동 교회를 갔다 왔잖아요, 그죠? 거기 이제 목회자 모임에 합동 측이랑 대신 측이, 대신 측도 여자 목사를 안 줍니다. 합동 측 목사님이랑 대신 측 목사님들이 주축이 된 이제 목사님들 모임인데 제가 갔다 왔는데 그 중계동에 저희가 이제 모임을 가진 그 교회 목사님이 한 성도가 한 300명 돼요. 근데 제가 이제 그 모임을 갔다 와서 서로 이제 귀신 추사 얘기를 나누고 또 제가 살아온 얘기도 하고 우리 교회 얘기도 잠깐 하고 그리고 이제 돌아왔는데 이 목사님한테 전화가 왔어요. 자기네 교회 부흥회를 해달래. 제가 처음 제안 받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저는 부족해서 못 한다 그랬어요. 또 연락이 왔어, 또. 이분이 지금 금식 기도하고 있는데, 3, 4, 5월 달 중에 교회를 좀 이렇게 깨우고 싶은가 봐. 자, 우리 히브리서 우리 71번입니다. 히브리서 10장 26절입니다. 우리 히브리서 10장 우리 26절입니다. 우리 히브리서
우리 10장 우리 26절입니다. 우리 히브리서 10장 우리 26절입니다. 네, 신약 364페이지 전후입니다. 364페이지 전후. 364페이지 전후입니다. 히브리서 10장 26절에서 29절이요. 우리 호영이요, 호영이. 우리가 하나님 아들을 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의 당연히 받을 형벌이 얼마나 더 중하겠느냐 너희는 생각하라. 네, 우리가 진리를 아는 우리는 거듭난 자들이죠. 거듭난 자들, 거룩한 성도인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예, 거듭난 겁니다. 진리를 아는 지식은 복음이에요, 복음. 자, 복음을 받아들인 후 짐짓 죄를 범한 즉, 이게 무슨 죄냐면요, 일부러 의도적으로 죄를 짓는 거예요. 의도적으로 죄를 짓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고약한 죄예요. 고약한 죄. 다시 속죄하는 제사가 없대요. 그럼 이 죄가 뭐냐? 성령의 방죄예요. 성령의 방죄. 성령의 방죄. 왜냐면요, 우리가 이 땅에서 짓는 죄 가운데 씻지 못할 죄, 속죄하는 제사가 없는 건 성령의 방지밖에 없어요. 오직 무서운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리는 것과 대적하는 자를 소멸할 맹렬한 불만이 있으리라. 모세의 법을 폐한 자도 두세 증인을 인하여 불쌍히 여김을 받지 못하고 죽었거든. 그러니까 율법에 도전하고 율법을 어긴 자들도 심판을 받았다 이거예요. 하물며, 예. 그러니까 28절은 구약을 말하고요. 29절은 신약을 말해요, 신약. 하나님 아들을 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 자기를 거룩하게 한 피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26절부터 이 우리가 누구냐? 이 우리가 거듭난 성도를 말합니다. 왜요?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긴대. 자기를 거룩하게 했대. 어떻게 해요? 성령을 통해서겠죠? 예수님 피를 통해서 또 우리 안에 들어오신 성령을 통해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죠겠죠? 그러니까, 그러잖아요? 우리의 거룩은 두 개다. 첫 번째 거룩은 성령이 들어오시면서 우리의 원죄를 씻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강력하게 있잖아요. 강력하게. 주님 처음 만날 때 다 뜨거워, 다. 우리의 마음을 정말 순전케 해요. 두 번째 거룩은 뭐냐면, 삶 가운데 성령을 유지해서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자에게는 거룩이 두 개다. 또요, 은혜도 두 개다. 은혜도. 네, 은혜도 두 개다. 또 그렇다 그랬죠? 믿음도 두 개다. 믿음도. 처음 만날 때 주님 믿는 믿음. 두 번째 믿음은요, 신앙생활하면서 끝까지 놓지 않는 믿음. 끝까지 놓지 않는 믿음. 첫 번째 믿음은 영접할 때 믿음이에요. 두 번째 믿음은요, 삶 가운데 어떤 고난이 와도 주님을 부인하지 않는 그 믿음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에게는 두 가지가 있어요. 두 가지. 두 가지 신앙의 패턴이 있어요. 두 가지 신앙의 패턴이. 자,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 예수님 피죠. 십자가에 흘린 그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긴대. 그리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의 당연히 받을 형벌이 얼마나 더 중하겠느냐. 너희는 생각하라. 그럼 무슨 말이죠? 특별히 29절에요. 성령을 욕되게 한대요. 성령을 욕하는 거예요. 저주하는 거예요. 성령을 욕하고 저주하는 자의 당연히 받을 형벌이 얼마나 더 중하겠느냐. 누가요? 성도가. 십자가를 통과한 성도가 성령에게, 성령을 향해서 저주하고 욕하는 그것이 어떤 형벌로 오겠냐라고 지금 말하는 거예요. 고로 있잖아요, 고로. 한번 거듭나면
다 그 나라 가요? 여기 못 가는데, 그죠? 우리가 우리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성령을 저주하면 그 나라 못 간다고 써있지 않겠죠? 못 간다고 써있는데. 고로, 이 하나님의 구원론이 26절에서 29절까지 거듭나도 성령을 회방한 자, 성령을 저주한 자는 그 나라 못 간다. 더 큰 형벌이 있다. 더 큰 형벌이 있다. 자, 우리 72번입니다. 마태복음 12장 우리 22절입니다. 우리 마태복음 12장 우리 22절입니다. 마태복음 12장 마태복음 12장 우리 22절입니다. 마태복음 12장 우리 22절입니다. 22절. 네, 22절. 우리 환희경님이요. 환희경님. 우리 저 32절까지요. 그때 귀신들려 눈물 보물이 된 자를 데리고 왔거든게 스펙을 고쳐 주시며 또 보물이가 말하며 보게 된다. 우리가 다 놀라서는데 이는 다이스의 작성이 아니냐 하니 말세인들은 듣고 가는데 이가 귀신의 왕 가할테불을 힘있지 않고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느니라 하거늘 예수께서 생각을 하시고 말씀하되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함께하여 주시오. 스스로 분쟁하는 동네나 집마다 서지 못하니라. 사단이 만일 사단을 쫓아내면 스스로 분쟁하는 도시니 그리하고야 저희 나라가 어떻게 생겼느냐. 또 내가 마학세부를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면 저희 아들들은 누구를 힘입어 쫓아내느냐. 그러므로 저희가 너희 재판관이니라. 그러나 내가 하나님이 귀신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 어떻게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그 세간을 육탈하겠느냐. 결박한 후에 그 집을 육탈하리라. 나와 함께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한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의 모든 죄와 해방은 사심을 얻되 성령을 해방하는 것은 사심을 얻지 못하겠고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 오는 세상에도 사심을 얻지 못하니라. 네. 그러므로 31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의 모든 죄와 해방은 이 회방은 신성 모독을 말해요. 사하심을 얻되 용서를 받는데 성령을 회방하는 것은 성령을 저주하고 성령께 욕하고 모욕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하겠고 누구든 간에 누구든 성령을 저주하는 죄는 용서가 안 된다.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예수님을 거역하면 예수님을 대적하면 심지어는 쌍욕을 해도 사하심을 얻되 하고 여러분들 예수님께 쌍욕하지 마세요. 예수님께 대적하고 예수님께 혈기 부리고 예수님께 심지어 욕을 해도 용서가 돼요. 그런데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성령을 대적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도 사하심을 얻지 못하리라. 천국은 죄가 있는 자가 못 들어가기 때문에 다시 말해서 성령을 모독하는 죄는 십자가의 피로 씻기지 않는다. 예수님 피로 씻기지 않는 유일한 죄 성령을 욕하고 저주하고 모욕하는 거예요. 진짜 그러면 안 돼요. 진짜 그러면 안 돼요. 자, 73번입니다. 로마서 우리 11장 1절입니다. 로마서 우리 11장 1절입니다. 오늘 하이라이트인데 로마서 11장 1절입니다. 로마서 우리 11장 1절. 그래서 이제 칼빈주의자들이 이 11장을 많이 거론합니다. 봐라, 천국은 은혜로 간다. 그런데요, 내용을 파악 못한 거야. 당연히 은혜로 시작되죠. 은혜로 시작해서 은혜로 끝나요. 그런데 우리의 거룩한 삶은 반드시 필요해요. 로마서 11장 우리 1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뇨. 그럴 수 없느니라. 나도 이스라엘이니요 아브라함의 씨에서 난 자요 베냐민 지파라.
하나님이 그 미리 아신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셨나니 너희가 성경이 엘리야를 가리켜 말한 것을 알지 못하느냐. 저가 엘리야가 이스라엘을 하나님께 송사하되 주여 저희가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으며 주의 제단들을 헐어버렸고 나만 나 엘리야만 남았는데 내 목숨도 찾나이다 하니 저에게 하신 대답이 엘리야에게 하나님께서 답하신 게 무엇이뇨? 내가 나를 위하여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한 사람 7천을 남겨두었다 하셨으니 그런즉 이와 같이 이제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대요. 은혜로 택하는 자가 있다. 은혜로 택하는 자가 있다. 자, 만일 은혜로, 은혜는 뭐예요? 우리가 뭘 해서 누리는 게 아니에요. 이 은혜는 우리가 뭘 해서 받는 게 아니야. 우리가 뭐 거룩해서 받는 게 아니에요. 착해서 받는 게 아니야. 공짜예요. 은혜는 공짜로 받는 거예요. 공짜로. 아무 것을 안 해도, 아무 노력을 안 해도 주는 게, 받는 게 은혜입니다. 만일 은혜로 된 것이면 행위로 말미암지 않음이니 그렇지 않으면 은혜가 은혜되지 못하느니라. 이 지금 6절은요. 십자가의 은혜를 말합니다. 십자가의 은혜. 우리가 처음 만날 때 십자가의 은혜를 받잖아요. 그 은혜를 말합니다. 최종 천국에 들어가는 최종 은혜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 은혜는 그러잖아요. 은혜가 두 가지가 있다. 주님 만날 때 십자가의 은혜를 우리가 받잖아요. 그게 첫 번째 은혜. 두 번째는요. 주님 오실 때 우리가 아무리 거룩하게 살아도 누군가를 당신의 신부 삼는 것도 이것도 은혜다. 이것도 은혜다. 이것도 은혜야. 하나님의 절대 주권으로 우리를 택하십니다. 누군지 몰라요. 아무도. 그런즉 어떠하뇨? 이스라엘이 구하는 그것을 얻지 못하고 오직 택하심을 입은 자가 얻었고 그 남은 자들은 완악하여 졌느니라. 이스라엘이 구하는 그것을 얻지 못했다는 것은 이스라엘 민족들이, 유태인들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오히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였죠.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구하는 뭘 구했어요? 메시아, 메시아. 메시아를 구했는데 메시아를 죽였어요. 메시아를 있잖아요. 모욕을 줬어. 그들이 구하는 메시아를, 메시아가 왔는데 그 메시아를요, 내팽개쳐버려. 오직 택하심을 입은 자가 얻었고 그 남은 자들은 완악하여 졌느니라. 기록된 바 하나님이 오늘날까지 너희에게, 저희에게, 이스라엘 민족들이죠. 유태인들에게 혼미한 심령과 보지 못할 눈과 듣지 못할 귀를 주셨다함과 같으니라.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 왜 하나님께서 유태인들에게 혼미한 심령과 보지 못할 눈과 듣지 못할 귀를 주셨을까요? 교만해서, 교만해서. 교만해서. 그 적은 민족을 택하셔가지고 수많은 선지자를 보냈는데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들을 죽이고 무시하고 외면했어요. 지금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 얘기. 이스라엘 민족들이 하나님께서 보낸 선지자들을 너무나 많이 죽였어요. 핍박하고. 그 죄값을 있잖아요. 그 죄값으로 8절이 주어진 거예요. 그 죄값으로 유태인들에게 혼미한 심령과 보지 못할 눈과 듣지 못할 귀를 주셨대요. 죄값이야, 죄값. 또 다윗이 가로되 저희 밥상이 올무와 덮과 거치는 것과 봉이 되게 하옵시고 저희 눈은 흐려 보지 못하고 저희 등은 항상 굳게 하옵소서 하였느니라. 유태인들을 향한 부정적인 기도문이에요.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저희가 넘어지기까지 실족하였느뇨? 그럴 수 없느니라.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게 무슨 말이냐면 11절은 유태인들이 그러면 하나같이 다 멸망하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
그럴 수 없느니라. 저희의 넘어짐으로, 이스라엘 민족들이 넘어짐으로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르러 이스라엘로 식인하게 함이니라. 그들이 다 멸망하는 게 아니다. 그들이 믿음을 떠남으로 이방인에게 구원이 들어간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이 있잖아요. 11절의 구원은, 이 11절의 구원은 십자가의 그 피를 통해서 그 십자가의 그 은혜를 받아들일 때 들어오는 구원을 말해요. 저희의 유태인들의 넘어짐이, 이스라엘 민족의 넘어짐이, 그들이 믿음을 떠남이 세상의 이방인의 부유함이 되며, 이방인들이 이방인에게로 믿음이 들어갔기 때문에 그들이 영적으로 부유해졌죠. 저희 유태인들의 실패가 이방인의 부유함이 되거든 하물며 저희의 유태인들의 충만함이요. 그러니까 유태인들이, 이스라엘 민족들이 때가 되면 주님께로 돌아올 때가 있다는 얘기예요. 다 망한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때가 되면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마지막 때 돌아올 자가 있다는 거예요. 자, 지금 여기서 지금 11장 1절부터 진행되는 이 얘기 가운데 은혜 얘기가 나옵니다. 은혜. 6절이에요. 6절에 은혜가 나오죠. 이 은혜는 최종적으로 천국에 들어가는 은혜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받는 은혜를 말해요. 성령의 내 안에 들어오는 은혜를 말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은혜를 말해요. 내 안에 영원한 생명이 들어오는 은혜를 말해요. 자, 계속 보겠습니다. 내가 이방인인, 13절입니다. 내가 이방인인 너희에게, 그러니까 주님께로 들어온 이방인 성도인 너희에게 말하노라. 내가 이방인의 사도인 만큼 내 직분을 영광스럽게 여기노니, 이는 곧 내 권력을 유태인들을 아무쪼록 시기케 하여 저희 중에서 얼마를 구원하려 함이라. 네. 2000년 전 사도 바울이 그 당시에 유태인들 가운데 일부를 건져내길 원하는 거예요. 뭘로요? 십자가의 복음으로. 십자가의 복음으로 단 얼마든 유태인들 가운데 십자가의 복음 안으로 들어오기를, 그게 구원이죠? 구원의 시작이죠? 들어오길 원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6절 또 지금 14절의 이 구원은 첫 번째 은혜를 말하는 거예요. 첫 번째 은혜. 계속 보겠습니다. 자, 15절입니다. 저희를 버리는 것이, 유태인들을 버리는 것이 세상에 이방인들의 화목이 되거든. 무슨 말이에요? 이방인들이 십자가 은혜를 받아들임으로 하나님과 화목해 됐다는 얘기예요. 그 받아들이는 것이 무슨 말이에요? 받아들이다. 복음을, 이방인들이 복음을 받아들이는 것이 죽은 자, 이방인들이 죽은 자 가운데서, 죽어 있었죠? 사는 것이 아니면 무엇이리요? 이방인들이 복음을 받아들이면서 그들의 영이 거듭나고 살게 됐다. 이거 살게 됐다. 그러니까 지금 있잖아요. 11장의 이 은혜는 십자가 은혜를 통해서 들어온 공짜 은혜를 말하는, 공짜 은혜. 우리의 거룩과 상관없는 거예요. 자, 조금만 더 보겠습니다. 우리 17절입니다. 17절. 또한 가지 얼마가 꺾여졌는데, 예, 유태인들이 하나님의 생명에서 꺾였다 이거예요. 돌 감람나무인 내가, 예, 이방인들 말이에요. 이방인들. 이방인들이 그들 중에 접붙임이 되어 참 감람나무는 하나님을 뜻합니다. 하나님의 뿌리의 진액을 함께 받는 자 되었은즉. 네, 이방인들이 복음 안으로 들어왔다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계속 지금 첫 번째 은혜를 말하는 거예요. 그 가지들을 향하여 자긍하지 말라. 무슨 말이에요? 이 가지는요, 17절에 꺾인 가지.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난 유태인들을 말하는 거예요. 사망에 떨어진 유태인들을 향해서 자긍하지 말라, 자랑하지 말라. 자랑할지라도, 자긍할지라도 내가 뿌리를 보존하는 것이 아니오.
뿌리가 너를 보존하는 것이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고 있는 거다. 그러면 네 말이 이방인 성도의 말이 가지들이 꺾이운 것은 유태인들이 믿음에서 생명에서 꺾이운 것은 나로 접붙임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리니. 나는 누구죠? 이방인 성도죠? 이방인이죠, 이방인. 이스라엘 민족이 유태인들이 하나님의 생명에서 이 가지가 꺾여요. 하나님에게서 떠나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버려요. 그로 인해서 이방인들이 하나님께 접붙임이 되는 거예요. 2절입니다. 옳도다. 저희는 유태인들은 믿지 아니함을 꺾이고 너는 이방인들은 믿음으로 섰느니라. 자, 결국 있잖아요. 믿음은 믿지 않았대. 유대인들이 뭐 안 믿었나? 홍해를 건널 때 안 믿었나? 근데 그들이 믿지 않았대요. 무슨 말이에요? 삶 가운데 믿음의 행진을 안 한 거예요. 믿음의 행진을 안 한 거야. 자, 유태인들은 믿지 아니함으로 꺾이고, 무슨 말이죠? 생명에서,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났고, 너는 이방인들은 믿음으로 섰느니라. 예. 우리의 생명은, 우리가 천국 들어가는 이것은 믿음으로 시작해서 믿음으로 끝난다. 예. 믿음으로 시작해서 믿음으로 끝나는 거예요. 중간에 믿음 버리면 안 돼요. 버리면 안 돼.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도리어 두려워하라. 하나님이 원가지 유태인들도 이스라엘 민족들도 아끼지 아니하신즉. 자, 여기 이거는요. 이거는 최종 구원을 말하는 거예요. 최종 구원이에요. 6절 있잖아요. 6절 14절이라고 하는 이 사실 1절부터 시작되는 이 은혜와 이 구원은요. 이 14절의 이 구원은 최종 구원이 아니라 구원의 시작인 거예요. 십자가의 은혜로 시작되는 이 은혜의 시작이에요. 구원의 시작이에요. 자, 그런데 하나님이 원가지들도 아끼지 아니하셨는지. 무슨 말일까요? 유태인들이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물을 주실까? 우리에게 복을 주실까? 맨날 하나님을 의심한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시작했는데 믿음을 버린 거예요. 사단에게 속아서 믿음을 버린 거예요. 그리고 최종적으로 수많은 유태인들이 이스라엘 민족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못 갑니다. 그러니까 구원으로 시작했는데 믿음을 놓음으로 최종 구원에 못 들어가요.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그 얘기를요. 지금 21절부터는 21절 22절은 최종 구원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가지 유태인 이스라엘 민족들도 아끼지 아니하신즉 그들이 믿음으로 시작했는데 하나님을 끝없이 의심했을 때 뭐라고요? 그들을 아끼지 않았대. 무슨 말일까요? 생명에서 끊어버렸다.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게 하셨다. 너도 이방인 성도들도 아끼지 아니하시리라. 왜요? 어떨 때? 믿지 않을 때, 교만할 때. 우리 있잖아요. 우리 이방인 성도들도 우리도 포함되는 거예요. 하늘 소망교회 성도들 가운데도 교만하고 하나님 끝까지 의심하고, 어? 이렇게 죄를 져도 나를 버리실까? 이렇게 내 뜻대로 살아도 나를 버리실까? 끝없이 하나님 의심하는 사람들, 믿지 않는 사람들, 우리도 버리실 거다. 지금 21절은요, 이게 최종 구원을 말해요. 최종 구원이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인자와 어미를 보라. 보라. 넘어지는 자들에게. 무슨 말일까요? 이스라엘 민족들도 믿음에서 넘어졌고. 여기서 넘어지는 자들은 구약 성도나 성도들 가운데 넘어지는 자나 신약 성도들 가운데 넘어지는 자 다 포함되는 겁니다. 넘어지는 자들에게는 믿지만 삶 가운데 끝없는 고난과 환난 속에서 넘어지는 것, 믿음을 놔버리는 것, 믿음을 놓은 자들에게는 어미가 있으니 이 어미는 심판입니다. 너희가 만일 하나님의 인자에 거하면 그 인자가 너희에게 있으리라. 무슨 말일까요? 인자에 거하면 인자가 우리에게 있대. 무슨 말이냐면 십자가 은혜를
십자가 은혜를 늘 묵상함으로 십자가 은혜를 그 은혜를 놓지 않고 그 은혜에 늘 감사하면 절대로 주님의 그 은혜를 떠날 수 없고 믿음을 떠날 수 없다는 얘기예요. 자, 그렇지 않으면 무슨 그렇지 않으면 은혜를 헛되이 알고 십자가 은혜를 내동댕이 치고 헐값으로 여기게 되면 그렇지 않으면 너도 찍히는 바 되려. 너는 누굴까요? 이방인 성도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날 것이다. 그리고 십일장은요, 십자가 은혜, 십자가 그 십자가에서 흘린 그 예수님의 그 피의 은혜로 시작돼서 최종적인 구원까지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고로 있잖아요. 지금 우리도 생명에서 찍힌 바 될 수 있다. 떠날 수 있다. 하나님의 그 생명에서 우리 가지가 잘릴 수 있다. 그러니까 참 우리가 겸손해야 돼요. 자, 우리 74번 보겠습니다. 74번 우리 고린도전서 우리 10장 12절입니다. 고린도전서 우리 10장 우리 12절입니다. 네, 이것만 보고 마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우리 10장 우리 12절입니다. 10장 12절이요. 10장 12절 보겠습니다. 10장 12절이요.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이 넘어진다는 뭐예요? 넘어진다는 믿음을 떠나는 걸 말해요. 믿음을 떠나는 거. 믿음을 놓는 거예요. 믿음에서 넘어지는 거예요. 생명에서 끊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생명 안에서 온전히 선줄로 생각하거든 넘어질까 조심하라. 조심해라. 우리가 교만치 말라. 유태인들을 향해서 조롱의 손가락을 들거나 조롱하거나 그러지 말고 자긍하지 마라. 한마디로 겸손해라.